Hey, what's up, everyone? This is Jake, and I'm a music producer in Korea and China. 전 안무가 겸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글랜입니다. 안녕하세요. What's up?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이번엔 누구죠? 아, 저희가 좋아하는 세븐틴 동생들이래요. To us, oh my my, 7 seconds. Let's get into it. 파이팅 좋다. 난 저기 세븐틴이 저렇게 앉아 있는 게 너무 웃겼어. 아, 얼마 부담스러울까. 이게 세븐틴이 워낙 잘해가지고 멋있는 것부터 코믹적인 거 다 잘하잖아요. 근데 춤 잘 춰, 자기네들이 다 안에서 만들어.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? 그래서 저희가 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. 아, 이거 세븐이구나. 처음에 이 부분만 들었을 때는 어떤 노래가 나올지 감이 안 잡혔는데 비트가 나오면서부터는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. 이 베이스가 옛날 뉴잭스윙 베이스예요. 뉴잭스윙이 한 90년대 초반에 나왔던 리듬인데 그 베이스를 차용을 해가지고 만들었네요. 저 베이스볼. 그러니까 YG에서 베이스볼 한다고 우리 엄청 뭐라 했었는데 아니, 여기서 하면 어떻게 해? 아, 그래서 7초면 충분해. 세븐에 가사 죽인다. 작사에 하온이 참여를 했어요. 래퍼가 참여를 하는 건 좋은 것 같아. 그리고 어린 친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뭔가 대변을 해줄 수 있는, 이 친구가 생각하는 것들을 랩의 포맷으로 만들 수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. 아, 가사가 너무 센스 있어요. 사실 어느 정도 유치한 감이 없지는 않은데 어린 친구들이니까 이 나이 때나 할 수 있는. 그지, 루키가 갖고 갈 수 있는 저런 설렘의 뭐 패기 이런 거니까. 너무 예쁘다. 자, 이번 곡의 안무는 타케나카 유메키라는 분께서 해주셨네요. 원밀리언 소속의 일본인 안무가라고 합니다. 뮤직비디오 팀이 서울팀하고 벨기에팀이 있는 걸 보니까 벨기에에서 한번 서울에서 한번 찍었던 것 같아요. 아, 여긴 연습실이네요. 이게 선공개의 곡이라서 뭔가 퀄리티가 이렇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뮤직비디오 수준인데요. 아, 요즘 하이브 장난 아닙니다. 그리고 랩 부분, 노래 부분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게 딱 있어요. 그래서 옛날에는 아, 랩이 좀 약하다 이런데 요번 세대 아이돌들은 랩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. 와, 이번 세대 남자 아이돌은 너무 치열한데요. 좋다다. 아우. 그러니까 랩을 해도 뭔가 같이 작업을 해주니까. 그리고 또 워낙 세븐틴도 잘해가지고 랩도. 아우. 이게 확실히 요즘 친구들 이제 뭐 라이즈라든지 보이넥스도어라든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네요. 이제 같은 세대로 같이 네. 성장을 해나가겠죠. 후에 멜로디가 안 나오고 이렇게 뭔가 랩 비스무리한 뭐가 나오는 게 되게 중독성 있네요. 와, 이 쏟아져 내리는 소리. 이런 거 너무 좋아해. 센스 너무 좋아. 하이브만큼 양질의 퀄리티의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팀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요즘에. 그래서 자꾸 칭찬을 하게 되는 거고. 초침까지 이 요소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는데요. 스네어 너무 특이하다. 저 오른쪽 두 번째 춤 진짜 잘 춘다. 오, 7초밖에 안 걸렸다고? 처음에 안녕하세요 하면서 본인들이 막 떨리고 이런 것들을 가사로 표현한 게 너무 위트가 있었고 꼭 세븐틴을 보는 것 같았어요. 세븐틴도 그런 것들 되게 잘하잖아요. 세븐틴의 동생 그룹이라는 타이틀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본인들한테는 또 얼마나 부담이겠어요. 그죠. 어떻게 잘 헤쳐나가느냐가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지금 쟁쟁한 신인들이 이번에 좀 많이 나와주고 있어서 그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남자 아이돌은 요번에 진짜 세네요. 일단 간단하게 라이즈랑 보이넥스토어랑 투어스까지 요 세 팀은 어떻게
어떻게 본인들이 꽃을 피워나갈지 기대가 됩니다. 그리고 저희한테 뭐 하이브 빠냐고 아니면 바이럴이라고 하는데 바이럴이면 바이럴이고 빠면 빠죠. 저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YG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. YG가 그때 너무 나오는 노래마다 좋았고 뭐 가사며 전체적인 컨셉이며, 근데 지금은 YG가 퇴색이 됐고 하이브의 타임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하이브가 최소한 5년은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저희가 돈을 받았네 안 받았네 그거는 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? 축하해 주세요. 문제는 안 받았... 만약에 받으면 받았다고 소문 좀 낼게요. 네. 뉴진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뉴진스 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이 음향의 문제지 저는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고가 문제가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얘기를 안 했는데 저희가 차라리 그걸 커멘트를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좀 잘못한 것 같네요. 자, 지금까지 CG클럽의 제이 글랜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